자, 오늘은 얼린 두부로 가지고 가지랑 같이 졸여 볼게요. 구워서 이제 물기를 좀 짜주시고요. 이 구멍이 송송 나서 양념이 쏙쏙 들어가서 더 맛있어요. 이제 얼린 두부로 하면 얼리니까 좀 그렇지만 빨래 비누 대파 한 대 밑은 안 하고 크기만 송송 다지 준비해요. 양파 반 개. 고추 좀 많이 넣어야 돼. 그래야 맛있지. 씨는 다 제거했어요. 고추도 이렇게 따져줄게요. 홍고추 있으면 홍고추로 하시면 되고, 저는 이거 피망이에요. 30g. 가지를 좀 도톰하게. 자, 가지 한 개, 100g. 멸치 다시물 100ml. 없으신 분은 맹물 넣으세요. 근데 멸치 다시물 하는 게 맛있어요. 진간장 3스푼. 오늘 멸치 액젓 없으신 분은 국간장, 국간장 넣으시면 돼요. 마늘 한 스푼, 생강, 마늘 좀 섞여서 반 티스푼 될게요. 반 티스푼. 고춧가루 두 스푼, 소총 한 스푼. 참기름 반 스푼, 눌러주시고요. 두부는 수분을 눌러서 빼줘야 돼요. 이렇게 노래 줬어요. 됐어요. 가시는 기름을 닦아내고 했어요. 그냥 볼게요. 지워줄게요. 약간의 기름이 남아있어요. 일단 그 정도만. 그니까. 똑 졸일 거니까 요 정도면 돼. 다 익었어. 두부를 밑에다가 자, 깔게요. 자, 양념을 여기다가 한 큐.
그러면 계속 졸여주면 돼요. 다 익은 거기 때문에 물만 졸으면 돼요. 다 됐어요. 그러면 조금 익혀도 돼요. 다 익은 거기 때문에. 되게 맛있어 보이지? 자, 요거만 한 개만 더 넣으면 되겠지? 됐다. 먹어봅시. 엄청 맛있을 것 같아. 고급스럽지? 됐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나? 응. 밥 먹어보자. 같이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더보라. 완전 맛있네. 완전 맛있어? 응. 맛있으라고 했는데 그럼 맛있어야지. 이 식감도 너무 좋고 아삭아삭하게 야채 씹어서 이 맛이야. 진짜 맛있지? 두부가 으니까 연하지가 않고 그죠? 폭신폭신하나? 폭신폭신해 맞아. 이게 구멍이 나기 때문에 간이 잘 된다니까. 그냥 두부조림은 또 훨씬 맛있다. 맛있지? 정성이 조금 더 가야 돼. 뭐든지 정성이 조금 더 가면 더 맛있고. 메인 요리도 해도 되겠다. 메인 요리 진짜 메인 요리감이라 이거는.